아니지, 선 같은 것들 좀 칠거 치고 버리고. 아, 좀 선정리 좀 하고 해달라. 맥시멈인데 선정리 오지게 해달라. 아, 그치 그치. 그 김블루님 이거 다 하는 거면은 저 한 12시간 아... 님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침낭 같은 거 가지고 오세요.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통화를 조지셔야 된다고? 저 비싼데? 아, 그래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 어, 기본이 올려야겠네. 끈 맞춰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끈 맞춰야겠네. 이거 이번에 세팅할 거다. 뭘 세팅하나 한번 할게요. 아, 이제 얘기도 좀 하려고 왔지. 그렇죠. 아, 기본적인 거는 정리를 조금 했는데 일단은 카메라를 세팅을 할 건데 좀 이쁘게 제가 이제 짬이 찼거든요. 아, 카메라 세팅에 거의 짬. 역행인데요 지금. 아, 남자도 합니다. 남자도 왜 이렇게 잘생겨졌지? 이거 사기 아닙니까? 블루님한테 이제 제가 세팅을 해드리는 것 중에 줌되는 렌즈. 그 줌되는 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줌이 더 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추천을 하는 겁니다. 달렌즈 여러 개를 합친 급으로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싼. 뭐야? 뭔가 하자가 없어 걔는? 어, 하자다. AF가 살짝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구형 바디 썼을 때. 근데 신형 바디들은 바디 자체 AF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제 그게 다 커버가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보통 옛날 렌즈들 중에 AF 안 좋다는 거 갖다 껴도 보통 신형 바디들에서 바디에서 알아서 다 커버를 치는.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거의 달렌즈급으로 선예도도 높고 세팅을 하기 무난하게 다 좋다. 그걸 하는 거랑 좋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보이는 거. 우와, 뭐야? 저거 뭐 카메라 어떻게 움직이는 거 있니? 리모컨이 있으면 이것도 해드릴 거예요. 그 옛날에 얘기했던 컴퓨터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합니까? 희소식. 일주일, 2주 정도 전에 오, 그 미니 떴나? 케이스 중에서 정말 무난하게 좋은 약간 국민이 될 수 있을 만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바꾸면은 개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지. 그래픽카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아. 지금 뭐 쓰고 있지? 사이즈. 제가 2080 Ti 쓰고 있어요. 그때 MSI 거. 아, MSI 트프 안 들어감. 아. 아, 님 이참에 그냥 3080 Ti로 바꿉시다. 그거 있어야 될 듯. 모니터함. 모니터함 한번 써봐 하고 줬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기억남? 그때 그냥 준 거지. 내가 신색 하이를 눈을 떠버렸어. 또 제가 싼 거는 또 찾은 게 있습니다. 근데 싼 걸로 할지 아니면 좋은 걸로 할지 몰라. 너님이 추천해준 그 흰색 그걸로 했었는데 걔는 한 중간급. 근데 개급이에요. 걔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립이 돼 있는데 가조립이. 얘는 처음부터 조립해야 돼. 부품들이 그냥 싹 다 분리가 돼 있어. 인건비를 아껴가지고 급은 아. 비슷하게 맞췄다. 지금 사용하는 급이랑. 그래서 이제 3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저번에 내가 카톡으로 물었었잖아. 휠 산다고. 거기에 맞춰서 좀 큰 모니터를 살까? 와이드 모니터? 요즘 와이드 모니터 좀 기가 막힌 거 있나? 새 거 하나가 나왔는데 올레드로 나온 게 있음. 어? 310만 원. 뭐? 아, 210만원 죄송. 아, 그치? 아, 네, 210만원. 310이면은 씨. 210만원. 오디세이를 사지. 쓰던 사람들이 있던 약간 그런 모델을 한다면 아. 오디세이를 가는 게 맞을 거고 과도기적인 제품인데 약간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에 브라운관에서 LCD 넘어올 때랑 똑같은 거임. 아, 진짜 그 정도의 그런 게 있다고?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거임 또 이렇게. 이거는 고민을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카메라. 어, 근데 애초에 카메라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USRP밖에 뭐. 없음. 바디는 이거 250만원 풀세팅. 그러니까 이 장비 비싸. 사는 거 풀세팅.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좀 비싸다 하면은 이제 이걸 고정으로 해서 크루 바디로 가도 되는데. 아니야, 이왕 할 거면. 그치, 김블루가 어, 이거 김블루 이거 참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 절대 못 참거든요.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조명. 조명은 나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무선 마이크 됩니까? 방송할 때 쓰는 그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요. 어, 그게 될까요? 되죠? 이거 진짜 개싼 걸로 하면은 태진에서 나오는 이게 진짜 개싼 거 아니면 이제 제대로 가면은 제나이저 걸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로 가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텐데 점점 맥시멀 리스트가 돼간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네. 제나이저 쪽으로 가도 지금 등급은 100단인데 이거는 모델을 제가 적당한 모델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제나이저 쪽으로 가는 게 아마 제일 무난할 거예요. 무선 헤드셋은 혹시 뭐 무선 헤드셋 따로 사야 되는? 지금 쓰는 헤드셋에다가 장비를 끼워서 쓰는 거예요. 리시버를 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굉장히 심플함. 얘 충전은 USB-C 타입으로 하고 배터리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가고 음질도 나름 뭐 썩 나쁘지 않았음. 근데 살짝 노이즈가 끼는 부분이 있는데 화이트 노이즈. 그거는 다른 장비를 하나 더 달면은 해결이 됨. 무선 한 대는 얼마 들죠? 10만원. 얼마 안 들죠? 괜찮네. 그때 내가 게임컴에다가도 캡처보드 달아놨었지. 옛날 세팅이구나. 요즘에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이번에 우리의 목표는 너무 맥시멀 리스트였다. 내가 좀 덜어내고 깔끔하게 썼으면 좋겠다. 선도 너무 뭐가 많고 이게 여름 되면 불날 것 같아. 근데 카메라 추가하고 하는 건 더 맥시멀 리스트 되는 거 아님? 추가하되 최대한 덜어내죠. 아니 그럼 이 세팅을 추가하면 애초에 드러내는 게 아닌데? 아니지. 선 같은 것들 좀 칠 것 치고 아 좀 선 정리 좀 하고 해달라. 아, 좀 보이는 거라도 좀 어떻게 아 눈으로 아 그러니까 맥시멈인데 선 정리 오지게 해달라. 아 그치 그치. 그 김블루님 이거 다 하는 거면은 저 한 12시간 아, 님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 12시간 침낭 같은 거 가지고 오세요.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야 눈쟁은 근데 창조경제 미쳤다. 이 정도로 빡세게 해놓으면 아무도 이해 못하니까 누구든 이사 한번 할 때마다 40만원씩 키야. 이 정도 세팅할 수 있는 업체도 없음 대체.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이거 다 하려면. 블루님 네. 제가 이제 보시면은 구독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아 구독 서비스 아 왜냐면 이제 한번 세팅을 받고 나한테 아니 눈쟁이님 아무리 돈 받고 했어도 맨날 뭐 문제 조금 생긴다고 연락을 하면은 이제 그게 있잖아요. 아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치 아. 미안하지 않게 구독 서비스를 아니, 돈을 받고 그렇지 진행할 게 뭐냐면 아 이거 전체적인 그냥 절대값이 비싸다는 얘기였어. 아 절대값이 비싸다고요? 그건 내릴 생각이 없음. 왜냐면 님 이거 얘기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는 업체 없음. 만일에 한다고 해도 나랑 비용 차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도 더 싸게 잡으려고 했는데 주변 업체들 비용 받는 것보다 내가 더 싸게 받아버리면 여기가 망해버리거든요. 다른 데가. 야, 선생님 돈 많이 버시겠네. 아 많이 번다뇨. 이거 받고 님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세팅하러 가서 하루 종일 쓰는 거고 그 전에 아. 쉬는 시간이 아. 있잖아요 제가. 아 그쵸. 그쵸 그 전에 쉬는 시간까지 다 합해야죠. 근데 이거는 알지 못하고는 알려줄 수 없는 거라고요. 아,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까지 다 써서 해주는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뭐. 이 구독 서비스는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인원 제한이요? 그쵸 인원 있다. 제한을 일단은 10명을 걸고 시작할 거예요. 프리미엄 후보 서비스 좋은데요 저는? 그치. 에? 당신이 그 10명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와 대박. 대박! 카드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이거 열면은 네이버 페이 그 스마트 스토어까지 같이 열 겁니다. 기가 막히네. 이거 다 해서 구성하려면 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연락 드리는 데까지. 왜냐면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해야 돼가지고. 요즘 뭐 하세요 선생님? 일주일에 반은 세팅을 다니고요. 일주일에 반은 제 유튜브 영상을 해야겠죠? 너는 네. 유튜브 하세요? 저기요. 유튜브 안 하는 줄 알았어. 유튜브 자꾸 코인만 하고 사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것도 함. 그것도 하는데 아니 지금 일주일에 영상 3개씩 그래도 꾸준히 올리는 사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뭐야 유튜버셨구나. 아니지. 저는 그 업자신 줄 알아가지고. 아 저 직업 한 4개까지 늘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옛날에 하실 때는 그 세팅 방법 같은 경우는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서 터득하셨잖아요. 제가 매뉴얼을 드릴 겁니다. 각 장비별. 아니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아 제가 아, 너무 좋지. 세팅 업체를 전문적으로 한다니까요. 뭔데? 아, 1시간 반 차 타고 뭔데? 님 집이 거기가 솔직히 어디 가기 좀 애매한 곳이잖아요. 지금은 애매하지 않지. 송도 때가 애매했지.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거의 서울을 나가는 게 힘든 거잖아요. 거기. 송도가 애매한 거임. 송도는 어딜 가나 서울이... 1시간 반은 썼어야 돼. 근데 지금은 1시간이면 가는데 널렸음. 강서는 30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 강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뭔 소리야 강서에 스트리머들 개 많은데. 내 입장에서는 스트리머들 만나러 밖에 안 가는데 스트리머들 많은 강서가 가까운 게 낫지. 아니지 나랑 가까울 때가 더 즐겁지 않았나요 선생님? 그건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광고비로 내가 얼마를 드렸죠? 기억 안 나십니까? 블루씨 사랑해요. 성시경인 줄 알았어 방금. 어. 컴퓨터 조립은 그리고 내가 하는 거니까 씨 그런 내 컴퓨터 조립도 내가 하는 거면 조립하는데도 시간 써야 되잖아. 조립비만 보통 한 10만 15만원 받지 않나? 제가 조립하는 거면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오버 시스템에만 CPU랑 램오버 맡겨도 조립까지 하면 고인비가 13만원이 들어갑니다. 님이 오버 시스템처럼 되던가.
그러면 직원을 뽑던가. 아이씨.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그쵸. 이거 본인이 하려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못해요. 이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스트리머분이 지금 방송하시는 분 중에 절반이 안 될 거예요. 이거 본인이 알아봐도 못해. 절대 못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